벌써 오늘 미니 12집 Ready to be 자켓 현장에 저는 와 있습니다. 뭔가를 깨고 나오는 듯한 당당한 트와이스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멋있는 의상을 입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 맞아요. 처음 했어요. 눈썹에 한번 해봤습니다. 좀 센 언니 같아요? 완전 센 보여요. 또 한번 플랫! 해야 되는데. 맞아요. 여기 또 21, 제 숫자, 그리고 제 H, 제 이니셜. 완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켓입니다. 안녕. 뭐하고 계세요? 추워요. 아, 어제 비가 와서 더 추운 것 같아. 옛날 그거 생각난다. 언니 우아하게 때 춥기도 추웠는데 언니 그 신발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파가지고 울었잖아요. 근데 진짜 어떻게 그렇게 회신발 충전했는지 모르겠어.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추웠는데 발도 아프니까 맞아. 서러운데 잠도 자고 싶고 맞아, 막 울고 그래서 울었죠. 한번 가볼까요? Let's go. 바로 따라와. 열린 보여줄까? 저기 봐. 가끔 이런 거 연출로 할 때가 있는 거. 맞아요. 마치 무슨 그 카메라야? 어? 카메라야? 어. 샀어? 응, 샀어. 그니까요. 내 거야. 그쵸 언니? 아니잖아요. 나 유튜브 하기로 했어. 지효의 채널? 우와. 거짓말이지. 진짜 1도 안 믿는 표정이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 반응은 잘해줬잖아. 믿었나요? 이겨래! 이겨래! 아 벌써 옷이 더러워졌어. 너 뭐야? 이겨래! 이겨래! 뭐 이름 같다. 이겨래 씨. 김을 씨. 미나도 눈썹. 첫 번째 자켓 의상은 이겁니다. 아주 약간 힙하고 쿨하고 당당한 그런 컨셉이에요. 얼매이고 갇혀있던 공간, 상대방의 시선과 감정에서 뚫고 나와 휘둘리지 않고 나의 길을 당당하게 나아가는 트와이스의 모습을 힙하고 쿨한 모드로 표현. 이 컨셉을 생각하고 촬영 잘하고 오겠습니다. 어리석은 정도 이래도 상관없어. 가득한 시선 따윈 이미 out of sight. 혹시 저희가 안 해봤던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저는 이 의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맞아요. 휠 스페셜 이후로 더 오랜만에 긴 머리로 붙여봤습니다.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 데뷔 곡부터 진짜 최고로 제일 많이 들었던 이번 타이틀곡이었어요. 특이한 장르의 네, 트와이스가 안 할 법한 장르의 그런 곡이 다시 나옵니다. 내 마음 끝까지 갈 테니 넌 그냥 날 안으면 돼.
이런 곡입니다. 다음 자켓도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이따 봐요. 안녕. 붕어빵 먹고 싶다. 언니가 만들어준 붕어빵 맛있었는데. 내가 붕어빵 너무 만드니까 그거 해서 시간한테 이제 내가 만들어서 가져와. 가져올게. 어. 근데 슈크림밖에 없는 거 아니야? 맞아. 너 팥 좋아하지? 좋아하는 건 아닌데 슈크림보다는 팥이 나은 것 같긴 한데 슈크림도 먹긴 해. 먹지 말던가. 자, 그만하자. 뭘 보여주는 거야 지금? 비밀이지. 뭐? 어? 비밀이지. 비밀이라고? 응. 안 돼 안 돼. 나도 이걸로 찍어줘. 안 돼. 아. I'm gonna tag you straight. No matter what they say. 두 점을 잇는 라인. 깔끔하고 심플하고 건강한 느낌 있는 그런 의상이에요. 네, 작사 제가 이번에 무려 두 곡을 제가 단독 작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Crazy Stupid Love라는 곡이랑 Blame It On Me라는 곡을 작사를 했습니다. 주제가 수록곡별로 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조금 어느 정도 던져주시면 거기에 제가 좀 더 살을 붙여서 좀 더 이야기를 만들어서 제가 하고 싶은 가사를 적어서 그걸 좀 자듬고 조금 더 축소 덜어내고 축소 이런 식으로 좀 구렴 브릿지 쫙쫙 적어서 그렇게 적는 것 같아요. 제 옷도 이게 뭔가 그 뜻인 거예요. 뜻인 거로 떠신 거? 뜻인 거예요. 제가 아니고 떠시는 분이 에? 뜨시는 분이 떠주신 거. 그래도 너무 예쁘게 잘 찍어주셔가지고 재밌는 촬영이었습니다. 오늘 진짜 전혀 다른 느낌의 두 개를 찍었는데 내일은 더 멋있고 섹시한 미나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멋진 보자. 멋진 보자. 오. 이번엔 섹시하게 돌아온 미나입니다. 미니 12집 레디 투 비 자켓 이틀짜입니다. 저희가 이제 1월에 선공개 곡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착이 이번에 선공개 곡 착으로 나오는 의상입니다. 선공개 곡은 Cry For Me 같은 어두운 곡이에요. Cry For Me도 원스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번 Moonlight Sunlight도
원수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널 돌리지 말고 끝까지 봐주세요. 나 너무너무 내 느낌? 그래? 아리가 늙어요. 아리가 너무 커서 안 돼. 레렐리 같잖아. 레렐리는 꼬끄려요. 메이크업은 조금 더 심플하게 해서 고지어스하게 네,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원스분들이 많이 많이 이 곡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미프리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 착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4일째 좀 촬영을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멤버들이 많이 지쳐 있어요. 네, 멤버들. 정연이는 제2의 꿈을 찾았어요. 붕어빵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원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대박 날지도 또 야무지게 잘할 것 같은데. 여기 매니저님은 오늘 생일자세요. 생일 축하해 언니. 이번에 이 매니저 언니가 사진을 찍어줬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게 사진이 공개된다면 원래 인스타에 빨리 올리고 싶어요. 완전 잘났죠? 미쳤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사진 완전 최애. 안녕. 둘 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자켓 촬영도 의상도 그렇고 컨셉도 그렇고 사진이 되게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컨셉으로 나온 것 같아서 원수들도 좋아해 줄 거라 생각하고 또 올해 나오는 첫 번째 앨범이다 보니까 그만큼 원수들이 좋아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선공개도 재밌게 좋게 들어주시고 이제 뮤직비디오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